안녕하세요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배우 이원근입니다. 제가 18살 때였나? 친구가 그 부모님이랑 싸웠다고 몰래 나와서 친구랑 찜질방 갔어요. 그게 저 진짜 되게 가정교육을 부모님이 되게 뭔가 딱 정말 옳은 것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정말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늦게 들어오거나 통금 꼭 지켜야 했고 뭐 외박하는 건 절대 말도 안 되는데 그때 찜질방 애들 친구들 다 모였는데 너도 오라고 그래서 그때 엄마 지금 친구가 부모님이랑 많이 싸워서 내가 가야 될 것 같은데 갔다 올게 하고 찜질방 다녀왔어요. 민지는 되게 잘 웃기도 하지만 되게 남들도 잘 챙기기도 하지만 되게 여린 여성의 느낌도 굉장히 많아요. 예. 그래서 되게 막 혼자 속상해할 때는 혼자 되게 정말 되게 여린 모습을 보이면서 그럴 때도 있었고 지수는 되게 귀여워요. 되게 남자답게 생겼는데 되게 귀여워요. 저보다 하는 짓이 더 귀엽고 뭔가 정말 너무 진짜 남자답게 생겼는데 진짜 귀여워요. 그래서 지수랑 같이 있으면은 막 너무 막 서로가 막 말도 안 되는 애교 부리면서 막 그렇게 시간을 보냈죠. 저 얘기야? 제 친구 중이에요? 제 친구 형민이 제 친구 형민이요. 네, 제 친구 형민이가 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태훈이 형 바로 올 것 같아요. 태훈이 형은 그냥 저의 멘토예요. 그래서 되게 힘들 때 연락을 해도 늘 되게 아낌없는 조언도 해주고 그냥 아마 형 밥 사주세요 하면은 지금도 그래 어디서 볼까 이러면서 바로 아마 해주실 거예요. 할게요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 그림이고 다시 할게요. 잠시만.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은 긴 기린 그림이고 네가 그린 기린 그림은 안 기린 기린 그림이다. 어렵다. 경찰청 청찰살이 쇠창살. 한번 다시 할게요. 재밌다. 경찰청 청찰살이 쇠철창살이냐 철철창살이냐. 아까 거보다 쉽다. 그래요? 그거보다 쉽다. 더스타 시청자 여러분, 지금까지 배우 이영근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